안녕하세요. 이준성입니다. 진짜 오랜만에 이 브이로그를 모아가지고 모아 모아서 지금 편집을 하고 있어요. 이게 보시면은 아, 진짜 이거 오래전부터 모아놓은 거라서 이거 아, 너무 오래 걸리네요. 네, 아무튼 되게 긴 브이로그가 될 거고요. 그냥 여러분들하고 라디오를 하는 것처럼 네,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아이고 그렇게 녹음을 추워. 하려고요. 너무 보시면 아직 날씨가 춥네요. 네, 추워. 아, 이게 너무 지금 1월 추워. 초부터인데 일을 하러 나왔어요. 어디냐? 기억도 안 나요, 이제. 어쨌든 저 삼계탕을 일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좋아해서 자주 데리고 갑니다. 네. 그리고 이제 쉬는 날 슈크림 붕어빵, 슈붕이를 먹으러 왔어요. 저희 집이 또그 붕세권에 아주 그 위치해 있기 때문에 붕어빵을 먹고 싶으면은 언제든지 나가서 먹을 수 있습니다. 이 진짜 맛있어요. 붕어빵 장인이에요, 저 아줌마. 굉장히 맛있어요. 진짜 뜬금없는 곳에 있는데 네, 맞네. 자기 집 옆에서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집에다 차려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자주 가는 동생이 하는 레스토랑 가봤는데 또신 메뉴가 나왔다고 해가지고 먹어봤는데 이게 또 아주 맛있었어요. 저는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지인이라고 해도 맛대가리 없으면은 절대 두번 다시 찾아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죠 이거? 또 이거 쉬는 날뭐 이거 좀 맛있었어서 생각나가지고 갔는데 맛이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별로였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오랜만에 이제 제가 운전을 안 해가지고 날씨가 좋아가지고 이제 예뻐 보여서 찍어놨는데 하나도 안 예쁘네요. 그리고 이제 아직까지도 슬램덩크가 붐이죠. 네. 슬램덩크 저 포스터 저거 진짜 갖고 싶어가지고 한번 더 봤습니다. 저 원화 포스터가 되게 구하기가 힘들어요. 네. 일본에서도 품절이라 그러더라고요. 그 원화 포스터만의 그 묘미가 있기 때문에 또 바로 가서 씨. 아주 좋아하는 모습입니다. 굉장히 아 진짜 빨리 슬램덩크 VOD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좀 집에서 한번 더 곱씹어 보고 싶은데 아 저건 좀 오래 걸릴 것 같네요. 명작이라서. 그리고 이건 또 뭐냐, 이것도 뭐예그 일하는 이제 애들이 좋아하는 곳이에요. 뭐 저기다가 버터를 비벼서 먹는 건데 지금 요즘 일만 하다 보니까 지금 아주 지금 얼굴이 상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슈링크라도 한번 받아야 하는데 지금 아이고 시간이 없어서 못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을 보아하니 네. 집에 내려가는 것 같네요. 네, 이때 아마 설날 시즌이었던 것 같아요. 네. 진짜 오래됐네요. 진작에 부지런하게 조금씩 짤막하게 올렸어야 하는데. 이 사람이라는 게또 귀찮아가지고 이게 올리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초심을 잃었다고 하죠. 아, 진짜 오래됐네요. 아무튼 집에 내려가는 그런 장면이고요. 네. 또 KTX를 타고 갑니다. 그, 이제 그 KTX라는 것이 아주 이게 버릇을 잘못 들이면은 아주 안 좋은 거예요. KTX가 비싸잖아요. 네. 그 맛을 못 끊어가지고 빨리 도착하는 맛을 못 끊어가지고 계속 KTX만 타게 됐습니다. 네. 근데
저는 또 이 KTX를 할인을 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예술인이니까 그 예술인 할인이 있어요. 이런 건 비밀인데 아무튼 그런 예술인 혜택을 하나도 받아가지고 이제 할인을 받아서 타기 때문에 저걸 탑니다. 생돈을 주면 이제 아까워서 못 타요. 어쨌든 저의 고향인 정읍에 왔어요. 네, 설날이니까 왔어요. 네. 소고기를 샀는데 그렇게 비싸다니까. 딱 집에 가니까 이제 엄마가 이제 기가 막힌 그 진수성찬을 차려놔가지고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집밥이 그래도 그 맛있어요. 이거는 진짜 여기서 먹으려고 내가. 그리고 이제 이거는 한 달 동안 아껴놨는데. 네, 그 엄마 아빠 선물로 주려고 제가 한 달 동안 슈가 버터 샌드 네, 안 먹었습니다. 아 이거 진짜 맛있었어요. 그 일본에 갔다 온 다음에 예, 엄마 아빠 선물로 사다 주는 아주 효자스러운 모습입니다. 엄마랑 이제 장을 보러 왔는데 엄마가 화장을 안 해가지고 아주 걱정스럽게 나왔네요. 네. 저희 집 옥상이고요. 아직까지 날씨가 추운 모습을 보여주네요. 이렇게 보면은 뭐 힐링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경치가 좋아요. 네. 네. 날씨가 좋긴 한데 이게 이런 게 이제 서울에 있어야지 가치가 높은데 시골이어가지고 이게 아주 기분이 안 좋습니다. 제가 그리고 이제 그 회랑 뭐 여러 가지를 떠왔어요. 예. 근데 저 꼬막은 맛이 없었던 걸로 기억이 돼요. 예. 꼬막은 좀 실패했던 것 같고 엄마랑 와인 사가지고 집에서 와인 한 잔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고향에 왔으니까 이제 친구들 만나가지고 굴튀김 먹었네요. 네, 이 굴이 이때 철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굴튀김을 시켰던 것 같은데 그래도 떡국이 제일 맛있었습니다. 굴은 뭐 저기 저거 먹어서 그랬나? 아무튼 친구가 또 노로바이러스에 걸려가지고 근데 그 노로바이러스는 그 기압으로 이겨내면 됩니다. 저는 한 번도 안 걸려봤어요. 그리고 이제 짜장면 탕수육도 먹고 이제 2불짜리 소고기도 한번 구워 먹었어요 집에서. 예. 아 이거 진짜 맛있었는데. 아 이건 진짜 질이었는데. 아 이거 다시 먹고 싶다 이거. 구워지는 소리 좀 보세요. 엄마 뭔 눈이 왔어. 아이씨. 엄마 더 죽겠네. 그리고 이게 갑자기 또 눈이 왔네요. 네. 이날이 뭔 날이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쨌든 그 또 여기도 유명해요. 이 그 정읍에서 오래된 레스토랑으로 유명한 데를 갔었고 이거는 또 전주인데 규카츠가 약간 저렇게 한국식으로 나오는데 아 이것도 맛있었어요. 맨날 눈만 오는구만. 그리고 밥 먹고 들어오니까 또 눈이 쌓여 있더라고요. 그만 좀 와. 진짜 그만 좀 와야했는데 눈이. 아니야. 그만. 저희 그 집 그 정읍은 눈이 많이 오기로 유명해요. 이제 그리고 가장 문제점이 눈이 많이 오는데 눈을 안 치워요. 그래갖고 이렇게 쌓여 있는 거예요. 사람이 없으니까 눈이 안 녹아. 그리고 이걸 왜 찍어놨죠? 그러니까 뭐 저는 늘 보는 풍경인데 여러분들이 이런 깡촌에 그 풍경이 운치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또 감상하라고 찍어놓은 것 같습니다. 마침 또 운치 있게 눈이 또 쫙 와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이 고드름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마을에는 이 고드름이 왜 많냐?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그래요. 예전에는 이제 그 꼬맹이들이 여기 살면은 이런 고드름을 막 깨고 놀고 막 깔깔거리면서 노는데 이게 저출산에다가 또 이게 그 젊은이들의 이
그 시골 기피 현상으로 다 도시로 떠나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시골에 눈이 오면은 눈이 안 녹고 고드름이 열면은 고드름을 아무도 깨부시지 않습니다. 아주 슬픈 현실이에요. 이 그 농촌 마을에 아주 이게 문제점입니다. 이 조만간에 이제 그 소멸 도시의 반열에 오를 것 같긴 한데 없어지지 않길 바라봐야죠. 그리고 이제 다시 서울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예, KTX 또 KTX를 탔는데 또 서울에도 눈이 왔네요. 네. 광화문인데 이순신 장군님께서도 눈을 막고 계시네요. 출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왜 내가 일을 하고 있지? 눈이 왔는데. 잠깐만요. 이날 무슨 일 있었죠? 왜 제가 일을 하고 있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이렇게 눈이 오면 일을 안 할 텐데. 어쨌든 뭐 눈이 예쁘게 오네요. 네. 이제는 이제 눈을 구경하기 힘드니까 저도 오랜만에 다시 이렇게 눈을 보니까 굉장히 마음이 신나네요. 네, 어쨌든 어쨌든 뭐 이렇게 눈이 오는데 내가 어딜 가고 있습니까? 도저히 기억이 안 나요. 여의도 쪽으로 가는데 내가 왜 여의도 쪽을 가고 있죠? 잠깐만, 진짜 일을 하나? 어, 일을 했네. 아, 일을 했구나. 눈이 오는데. 네, 눈이 오는데 음료수를 나눠줬어요. 네, 애들 풀어놓고 해줬는데 왜 일을 했지? 아침에 그냥 나와서 어쩔 수 없이 진행했나 본데. 어쨌든 이날도 굉장히 추웠던 느낌이에요. 네. 보시면은 미친 짓이네요. 네. 실제로 눈을 맞는 게 더 많이 내리긴 하네. 아, 근데 진짜 눈 많이 오긴 했었네요, 서울에. 와, 졸라 많이 내리네. 거의 이게 마지막 눈이었을 거예요. 네. 네. 눈이 안 와야 하는 날인데 눈이 와가지고 지금 굉장히 제가 웃으면서 찍어놓은 것 같은데 어쨌든 내가 이날 뭘 먹었는지도 기억이 잘 안 나네요. 하, 진짜 많이 온다. 어쨌든 여러분들 눈을 감상하세요. 이제 다시는 못 볼 눈이니까 이 내년에나 눈을 볼 수 있지. 이제 스키장도 눈이 다 녹았더라고요. 그리고 눈이 왔으니까 또 국물이죠. 네, 내가 좋아하는 그 봉골레 쇼유라면을 또 먹으러 왔네요. 이게 좀 질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뭐 이제 그 라면도 라면이지만 이제 진짜 목적은 이제 이 슬램덩크 팝업스토어 구경하러 왔는데 야 이건 진짜 뭐 예약 와 이게 줄 서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거 아 이거 사람 많은 거야. 이거 얘기 듣기로는 이제 아침부터 저기 여기 여의도가 9호선인가? 예 9호선이죠. 예 그쪽 역쪽까지 쭉 해가지고 줄 섰다 그러는데 아무튼 그것도 그거고 또 이제 또 그 고향 친구가 또 갑자기 서울 와가지고 또 텐동을 사줬어요. 내가 샀나? 얘가 샀나? 기억이 안 나네. 내가 커피 샀나? 네 아무튼 뭐 서울 구경 좀 시켜줬습니다. 네 그리고 아, 또 스키장에 가고 있네요. 아 진짜 싫다. 아 이 스키장 그만 가야 하는데 다행히 이제 또 운전을 시킬 놈을 하나 데리고 와가지고 운전을 안 했네요 제가. 네. 전 이런 거 찍는 거 좋아해요. 이런 그 풍경. 양코. 네. 양코. 양코 양코. 원래 이렇게 그 고양이건 강아지건 동물들은 저를 보면은 배를 보여주는데
이 자식들이 야생에서 또 크던 놈들이라 안 따르네요. 어쨌든 뭐 그건 그거고 지금 보시면은 또 이 그 뭐 그 칼국수 맛집을 왔는데 뭐 뭐 맛은 있었는데 막 그렇게 막 미라클 하진 않았어요. 저거 보면은 굳이 뭐 저기까지 가서 먹을 정도의 맛은 아니고 그냥 지나가다 먹을 맛. 이제 또 스키장에 왔네요. 네. 아우 진짜 스키장 또 가야 되는데 아 진짜 왜 스키장은 씨 폐장을 안 하는 거야. 어 좀 폐장 좀 했으면 좋겠네요 스키장. 지금 아우 너무 일이 많아가지고 죽을 것 같아요 지금. 봐봐요 이게. 아휴 왜 이렇게 많이 스키를 타러 오는 거야. 아휴 진짜 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지금 저 이번 시즌에 한 번도 안 탔어요. 이렇게 스키장을 많이 갔는데 한 번도 안 탔어요. 이게 씨, 너무 씨, 힘들어요. 아우 오 맞아요. 저거 씨, 저거 신기해가지고 찍어놨네. 헬기가 뭐 여기서 막 착륙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찍어놨는데 헬기를 타봐야 하는데. 이날도 굉장히 추웠던 느낌이네요. 왔으니까 이렇게 사진 박아놓는 거죠. 찍어줄 사람이 없어서 그냥 어디다 세워놓고 그냥 찍었어요. 저기 눈에다 박아놓고 찍었어요. 그래도 뭐 이렇게 좀 눈이 자연설이 온 날이라서 사람들이 더 많았던 것 같은데 저는 그런 거를 따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 스키장이 이제 그 맛집이죠. 이 와플, 와플은 진짜 맛있어요. 이거. 이거는 가끔 생각이 나. 이 오뎅이랑 이건 진짜 맛있어요. 이거 또 밥 먹으러 왔네요 또. 아 진짜 맨날 일하고 먹고 뭐 그러고 있어요. 뭔가 특별한 게 없고 뭐 이거는 처음 보는 건가? 아무튼 뭐 고깃집에서 이렇게 점심 메뉴가 나왔는데 뭐 이 스키장에 있는 거 치고는 나쁘지 않았어요. 그냥 아 그냥 그래요 지금. 그리고 이제 그 야간에 이거를 안 찍어 놓은 것 같아서 한번 찍으러 나온 것 같네요 지금. 그리고 이제 애들이랑 이제 피자랑 치킨 시켜가지고 이제 맥주 한잔 하고 잤습니다. 이게 뭐 빨리 잠들어야지 또 아침 일찍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도 아침부터 일어나서 또 먹고 있네요. 네. 여기도 뭐 토스트 뭐 맛 있어요. 뭐 여기 여기서 먹을 만 한 정도 그냥. 아 진짜 눈 진짜 많이 왔네요 이때도. 아 진짜 이번 달은 강원도를 안 가고 끝내고 싶은데 아 진짜 한 번 정도 또 끌려갈 것 같은 느낌이에요 지금. 아 지금 기분이 안 좋아요. 기분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아, 뭐지 이게 저런 거를 아... 제가 좋아하지 않아 가지고. 또 눈 보니까 또 춥네요. 날은 집에 가는 날인가 아닌가? 아니에요 또 먹으러 왔네요 이건 또 이 느낌이 햄버거 먹으러 온 느낌인데 저렇게 진짜 부지런드래요 저렇게. 아 난 힘들어서 못하. 맞아요 봤네 햄버거 먹으러 왔대. 여기 수제버거도 맛있어요. 저번에 보여드렸네 이게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 이거 이 최악 쓰레기 아 이거 진짜 맛없었어요 이거. 맛있어?
호두과자 빼고 다 맛없었어요. 이게. 아, 이런 걸 까는 것도 좀 짜증나 죽겠어. 이게 이런 그 저스 크라이시스. 아멘. 아멘. 뭔가 이게 지저스가 나올까 해서 찍어 놓은 게 난 건데 어쨌든 아 저런 씨. 하, 진짜 씨. 저런 휴게소 음식들 너무 하는 것 같아요. 진짜 네가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네가 사 먹을 거야. 약간 그런 느낌으로 해가지고 아 진짜 저런 식으로 장사하면 안 되는데 너무해요. 너무 심합니다. 그리고 이제 노을이 이뻐가지고 찍어놨는데 예, 카메라로는 하나도 안 이쁘게 나오네요. 이건 진짜 눈으로 봤을 때 진짜 이뻤어요. 근데 씨, 아주 쓰잘데기 없는 걸 찍어놨네요. 가을 아니야? 그리고 이제 아 쉬는 날이군요 이게. 그래서 지금 날씨가 뭐 나쁘지 않아서 지금 한강을 보러 온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구름 이런 구름을 되게 좋아해요. 아 추웠네. 추웠었네. 얼음 온 거 보니까 보시면은 이제 요즘 오리배는 다 저렇게 이제 태양열로 나오더라고. 되게 신기해요 저거. 한번 타봐야 하는데 옛날에는 저거 굴린이라고 뒤지는 줄 알았는데. 연기 전공하는 애. 오 잘생겼어? 뭐야 이거? 키커? 또 키만커도 얼마나고 또 씨 또 먹으러 왔대. 아 그리고 여기 또 오랜만에 또 이거 여기 왔는데 육개장집 왔는데 여기 맛있어요. 먹을만해요 여기는. 그리고 새로운 전기자전거를 샀습니다.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저게 진짜 좋아요. 이건 왜 왔지? 이거 마지소바 집인 것 같은데요? 누구랑 왔나 기억이 안 나네. 아주 동영상. 이게 무거우니까. 그리고 이제 좀 왜 찍어놨죠? 아 그리고 이제 간장게장을 이제 형들하고 쉬는 날 먹으러 왔는데 여기가 박세리 선수, 네 박세리 선수가 많이 온다는데 진짜 옆에 있었어요. 박세리 선수가 온다고 자주 온다고 얘기하고 있었는데 옆에 방문 열고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예 언제나 박세리 선수 응원하고 있다고 제가 말을 섞었습니다. 그랬고 아주 그 기운을 받으려고 그날 로또 사서 5,000원 당첨됐어요. 새로운 자전차. 그리고 이거 샀어요 이거. 예. 출퇴근용으로 아주 좋더라고요. 이거. 진작에 살 걸 그랬어. 그 전에 타던 자전거는 좀 배터리가 빨리 닳아져가지고 사촌 형 이사간 김에 선물로 줘버리고. 아씨, 나도 날고 싶다. 나도 날고 싶다. 그리고 이제 그 저희 팬 여러분들은 알 거예요. 이제 그 근황 올림픽 촬영 왔는데 이기욱이 오랜만에 신나가지고 저렇게 점점 너네 아빠랑 똑같이 생기시네. 이렇게 웃고 있어요. 자, 정말 개그맨 같죠? 네. 그래가지고 오랜만에 인터뷰 온 김에 같이 사진도 찍어놨어요. 아무튼 뭐 이 에피소드는 근황 올림픽을 보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인터뷰 끝나고 이제 이기욱이랑 둘이 술 한잔 했습니다. 이기욱이 이런 날 아니면은 나올 수가 없어요. 이게 씨, 이게 아주 이게 유부남이어가지고 나올 수가 없어요. 여정이랑 괜찮죠? 잘 봤네. 잘 봤네. 어쨌든 근황 올림픽을 인터뷰를 잘 했는데 이게 조회수가 잘 안 나왔어요. 내 생각보다. 그래가지고 우리의 약속은 조금 더 미루기로 합시다. 그리고 이제 제가 그래요. 예. 갑자기 우동에 꽂혀가지고 지금 우동 투어를 다녔어요. 여기도 일본 분이 하시는 것 같은데 맛있더라고. 한 번 더 가봐야 하는데. 그리고 이제 친한 형이 또 도쿄에 갔다 와서 저를 또 도쿄 거기서 카스테라를 사다 주셨는데 이게 또 진짜 맛있었어요. 이거. 아, 이게 다 먹어버렸는데. 아, 이게 또 먹고 싶다. 다 먹어버렸어요. 아, 지금 일본 과자를 맛있어. 일본 과자 지금 한두 개밖에 안 남은 것 같은데. 아 이거 아까운데. 그리고 새로운 맛 그걸 찾아냈어요. 이거 진짜 맛있어. 이거 이게 망원동에 있는 중국집인데 배달 안 해요.
그래가지고 저거 진짜 맛있어요. 저 특밥인데 아 저거 한 번 더 먹었어요 저번에. 아마 뒤에 나올 것 같긴 한데. 그리고 여긴 왜 와 있죠? 영종도 갔다가 아, 술 먹었구나. 영종도 술 먹고 지금 발목이 나가가지고 지금 치료받고 있어요. 이게 발목이 삔 건 아닌데 제가 이렇게 발목이 맛이 가는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맛이 가가지고 한 3일 고생했던 것 같아요. 아이씨. 그리고 저 다리털도 이거 찍어보니까 다리털이 좀 혐오스러워가지고 다리털 제모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동이 지금 미쳐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 또 냉우동 또 여기 또 합정에 있는 또 유명한 집 또 한번 털어봤는데 저것도 맛있었어요. 저게 또 뭐 유명한 데고 아무튼 유명한 셰프 가는 데고 이거는 그냥 뭐 분식집이고 야 아직도 발이 고장 나 있네요. 네 맞아요. 내가 한 3일 맞은 것 같아. 이틀인가 3일인가 왜 저렇게 고장 났지? 그게 이게 스키장 가서 그래요. 이게 스키장 가가지고 그 불편한 신발 신고 어 그 일하고 그래가지고 몸만 고장 나고 지금은 이제는 허리가 지금 또 다시 한번 고장 나고 있어요. 이게 아주 지금 몸 상태가 안 좋습니다. 그리고 저게 장인이래요. 아무튼 이것도 뭐 어디 유명한 뭐 받은 그건데. 아이 뭐 평일날 갔는데도 저녁에 갔는데 일찍 갔는데도 웨이팅하라 그러더라고요. 면을 직접 뽑더라고요. 맛있었어요. 튀김도 괜찮았고 맛있었는데 아 근데 저 쑥이 들어가서 약간 한국 우동 같은 느낌이야. 좀 약간 그 오리지널 일본 우동 맛은 아니었고 좀 한국화된 되게 맛있는 그런 우동 맛이었어요. 여기도 먹을만 했어요. 요즘 최근에 헬리콥터를 많이 봤네요. 그리고 뭐 이 근처에 여의도였던 것 같아요. 저기도 또 이 근처 뭐 짜장면집 갔는데 뭐 그냥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롤 게임 있죠. 이제 롤파크에 갔는데 이게 롤파크라는 걸 난 처음 알았어요. 이게 롤 대회를 롤파크라는 곳에서 계속 경기를 하더라고요. 그 뭐 UFC나 뭐 그런 스포츠 경기 같이 팀별로 해가지고 하는데 저는 이런 그 온라인 게임은 관심이 없어가지고 별로입니다. 관심을 그냥 일하러 온 거죠. 어쨌든 이런 그 저런 게임하는 사람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롤하는 사람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 게이머들을 남자밖에 없으니까 안 좋아해요. 그리고 이거 아 이거 원조 일미집 야 이거 진짜 맛있어요. 이거는 꼭 가보세요. 저기서 앉은 자리에서 소주 까고 필름 나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 찍어놓은 거 있죠? 이거 기억이 잘 안 나요. 이게 지금 필름이 끊겨 있는 상태예요. 이게 택시비가 올라가지고 미쳐가지고 블랙밴을 부른 거예요. 근데 택시비도 올라가지고 야 서울역에서 망원동까지 4만원 나왔어. 씨, 미쳤지. 야. 근데 또 좋다고 취했는데 또 좋다고 또 이거 밴 오랜만에 탔다고 또 이게 또 동영상 찍어놨대요. 야 이걸 세 번이나 먹었어? 또 먹었어? 와 이거 또 먹으러 왔네 또. 그 다음에 그 일미집 아까 감자탕집 있죠? 예, 거기서 앉은뱅이 되고 필름 나가고 또 먹으러 왔어요. 네. 근데 두 번 먹어도 맛있더라고. 그 한남동 와가지고 여기 뭐였지? 어디였냐? 아무튼 여기 케이크 예쁜 데 있어요. 아무튼 그거 좀 구경 좀 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집 앞에 나왔는데 걔가 막 짓길래 나와봤더니 이거 아주 이거 주인이 그냥 묶어놓고 어디 놀러 갔나 봐요. 이거 불쌍하게 밖에다가 배놓고 주인이 강아지를 그렇게 시키면 안 되지. 그리고 이제 이기욱 둘째가 돌이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돌잔치 좀 갔다가
코스 요리 먹었습니다. 맛있어요 여기. 여기는 배달을 안 해. 맛있어. 오스고이 쓰고 여기서 한번 더 올라가야 그리고 또 일을 나왔네요. 포스코 센터 같아요. 포스코 센터 일을 하고. 그렇지. 이 어디지? 이게 처음 보는 중국집이었는데 그냥 그랬고 또 술 먹으러 나왔네요. 이것도 뭐 숙대 쪽에 있는 좀 유명한 뭐 곰탕집인데 아 이거 맛있었어. 이거 맞아. 이거 맛있었어. 저 국물 곰탕 국물이 굉장히 제 스타일이었어요. 이것도 맛있었는데 찜은 뭐 그냥 그저 그랬는데 저 곰탕이 맛있어 국물이. 저건 점심 때 한번 먹어봐야겠다. 이거 까먹고 있었네. 아씨. 어쨌든 이런 거를 맛있는 걸 먹고 다녀야 돼요 인간은. 난 이런 게 신경 안 써가지고. 2차까지 이제 2차까지 먹었었네요. 아무튼 이날도 안진뱅이가 되다 만 느낌이었고 필름까지는 안 끊겼고 집에 가서 끊겼을 거예요 필름이. 그리고 이제 다음날 미역국으로 해장을 했네요. 예, 애들이 저거 먹고 싶다 그래서 제육은 그냥 우선 시켜주고 저는 미역국만 먹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지금 아 너무 바빠가지고 두피관리 끊어놓은 거를 못 받고 있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지금 오랜만에 두피관리 하러 왔네요. 근데 이게 관리를 하면 확실히 머리카락이 부드러워져서 한 일주일 정도는 괜찮아요.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근데 지금은 안 가가지고 머리가 뻣뻣해졌다는 거. 그리고 이건 뭐냐, 이건 보니까 이규기랑 술 먹네. 네, 또 이규기랑 또 술을 먹게 돼가지고 술 먹은 것 같아요. 맛있네 여기다가. 네. 멋있는데 파스타 면이나. 그리고 이제 전 맞아 여기도 나쁘지 않았어. 여기도 홍대에서 그냥 뭐 떡그릇 있었는데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맛이. 가격도 그렇고. 그리고 또 일을 하러 나와서 이제 씨, 또 이거 스테이크 덮밥 먹었네. 에이. 왜 내가 내 얼굴을 많이 안 찍어놨지? 얼굴 많이 찍어놔야지 씨, 그게. 네. 보시는 분들이 또 이렇게 반가워할 텐데 이게 얼굴 안 찍었네요. 얼굴을 많이 찍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재벌기업 해부린 저는 이제 좀 쉬는 날 이렇게 한강에 나와서 그냥 구경하고 갑니다. 한강이 날씨가 좋아서 한강을 이틀을 나왔네요. 아 운동을 좀 해야 하는데 아 이게 씨 한강만 보고 운동을 안 했어. 어쨌든 이게 비가 한번 왔던 날이었던 것 같아요. 예. 이 저녁에 새벽에 비가 와가지고 날씨가 굉장히 맑아진 느낌이네. 아 진짜 하늘이 이래야지 살만하지. 아 진짜 미세먼지 너무 싫어요. 오 비행기. 어쨌든 좀 이렇게 좀 맑은 날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기분도 좋고 일할 맛도 나고 놀러 다닐 맛도 나고. 외국인들이 한국 와가지고 뭐라고 하겠어요 여기 먼지만 있으면. 먹기로 했어. 먹기로 집에서 이제 쉬는 날이겠나. 이거 진짜 맛있어요 이거. 하, 이거 코돈부루. 이 망원동에 있는 코돈부루인데 맛집이에요. 불안한데 지금 어디 가는 거죠 지금 저 또? 강원도 가네. 또 스키장 가네. 아 진짜 씨 짜증나 죽겠네. 맞아 이게 강원도 스키장에 갔다가 용평까지 가요. 이제 용평까지 가고 거기에 이제 그 뭐 스키 대회가 있는데 세팅만 도와주고 이게 또 아침인데 또 가야 될 거예요 아마. 아 아니구나 잠깐만. 강원도에 갔다가 마지막 날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애들만 내가 일하는 애들만 강원도에다 버리고
나는 서울로 바로 오는 날이 당일치기로 바로 올 거예요 아마 이게. 왜냐면 이게 그 롤 아까 그 대회 아까 롤파크 있잖아요 그거 하려고 왔던 것 같은데 내가 지금 롤파크 그거를 사진을 찍어놨을 텐데 사진이 없네요 그게 그 본 게임 대회 때 막 그 젠지 있잖아요 그 야 그 자식 그 걔네들이랑 또 뭐야 그 페이커 유명한 애들 그런 애들 경기하는 거 내가 찍어놨었을 텐데 날라갔나 보네요 날라갔던지 아니면 제가 그 남자한테 관심이 없으니까 안 찍은 거지 어쨌든 아까 그 나왔던 해장국 그건 진짜 맛있어요 미쳤다 그리고 어쨌든 그 일을 끝내고 아 춥다 이게 좀 아 너무 이게 그 좀 힐링하려고 또 생각이 온 것 같은데 내가 왜 왔지 여기? 마음을 좀 달래려고 온 것 같아요 그 매콤한 가래기는 어디서 나와요? 맞네 아직 그 대회가 안 끝났네요 대회를 이틀을 했던 것 같은데 거기 그 대회 하는데 근처에서 밥 먹은 것 같아요 여기 뭐 여긴 그냥 노말한 맛이고 이건 또 뭐냐 이건 쉑쉑버거 같네요 아 이거 진짜 맛있어요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이게 인덕원에 있는 건데 이 내장탕 이거 해장국 이게 진짜 맛있어 이거는 거기 가서 먹을 만해요 이거는 그리고 이제 그 이제 한 가지 이제 그 게임 행사를 마치고 이제 집에 가는 길이네요 그리고 이제 다시 또 일을 나온 느낌인데요 이 우육면을 먹었다는 거는 애들이 또 먹자고 했던 거야 이거는 내가 이걸 먹자고 잘 안 해요 저는 이제 그 우육면 스타일 별로 안 좋아해서 아 피곤해 전 라면이고 아 피곤해 이건 또 어디 가고 있죠? 아 이거 불안한데 너무 빨라 왜 내가 이 회사차를 가지고 집에서 출발하고 있죠? 맞네 아까 말하려다가 만게 이거네 지금 완전 새벽이거든요 지금 새벽 6시에서 7시 넘어가는 건데 오늘도 뜨겁게 타오르고 있구만 왜 안 찍어놨지? 뜨겁게 타오르고 있어 이건 또 다음날인데 아 왜 이렇게 다들 날라갔지? 이 영상이? 어쨌든 이틀 연속 내가 새벽에 나갔어요 뭐 때문에 내가 새벽에 나갔냐 뭐 때문에 나갔지? 아무튼 일을 했는데 무슨 일을 했나 기억이 안 나네요 이게 그냥 죽고 싶은 기분밖에 지금 생각이 안 나요 지금 몸 상태도 죽고 싶은데 이때부터 죽고 싶었다는 생각을 하고 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비행기 타고 싶다 지금 점점 미쳐가고 있죠 지금 맛이 가고 있어요 뭐 했지 이날? 애들하고 닭갈비를 먹었네요 일을 끝나고 또 무슨 행사를 했는데 그 행사가 뭔지 기억이 안 나네요 어쨌든 이 닭갈비 맛있어요 여기 가면은 앱솔루트 병으로 앱솔루트 병으로 물을 줘요 이 맛집이지 맞아 그래가지고 내가 사우나를 한번 갔어요 사우나를 한번 가고 사우나 갔다 오는 길에 KFC 원 플러스 원 치킨을 먹었지 그리고 이제 또 이거 휴게소 음식 나오는 거 보니까 이거 또 강원도 가네 아 이러니까 피곤하지 진짜 이 피곤할 만하네요 맞네 이게 강원도에 갔다가 당일날 강원도에 갔다 부산에 온 거야 봐봐요 지금 광안리잖아요 와 미쳤다 진짜 700km를 운전했네요 그냥 쉬려고 그랬는데 또 밥을 안 먹어서 밥을 먹는 김에 또 대선이 보이면 대선을 먹어줘야 돼요
그래가지고 저기서도 한 두 병 깐 것 같아. 한 병 반에서 두 병 깠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날 아침입니다. 이날 아침부터 또 행사를 했어요. 아, 어떤 행사인지 기억이 났다. 이제 그 편의점에서 하는 행사인데 서울에서 하고 부산에서 하는 거를 세트로 움직였구나. 이제 서울에서 행사를 마감을 하고 서울에 온 거예요. 아, 부산에 온 거예요. 근데 이제 이 행사가 비공개 행사라 이 영상이나 사진을 못 찍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안 찍어놓은 거네. 그래서 이 영상이 날아간 게 아니라 패스된 거네. 맞아 맞아 맞아. 이게 내부 행사라서 절대 유출이 되면 안 돼요. 막 신제품 나오는 그런 행사라서 사진 촬영을 안 했습니다. 아무튼 그리고 부산에 왔으니까 돼지국밥 먹어줘야죠. 네, 원래 다른 거 먹으려다가 어쩔 수 없이 또 돼지국밥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침에 이걸 먹고 이제 일을 하러 갔어요. 이제 일을 하러 가는 날인데 아마 영상이 없을 거예요. 이제 아 이게 찍으면 안 되는 데라서 어쨌든. 개인적으로 아 그 진짜 예쁜 거 많은데 되게 그 에버랜드 같이 놀이동산 같이 잘 꾸며놨거든요. 그런 안에 있는 부스들을. 근데 못 찍게 하니까 뭐 별 수 있나. 이래야죠. 부산 백스코 안에서 했던 건데 관계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행사였어요. 그리고 이제 부산에 왔으니까 또 그 제첩국 먹어야죠. 예. 여기는 갈 때마다 한 번씩 가는 것 같은데 그래도 오랜만에 갔으니까 또 먹어줘야죠. 맨날 이니까 와가지고 일하고 대선 소주 먹고 회장하고 약간 그런 패턴으로 돌아가요. 이 부산은 보시면은 그렇습니다. 3일 연장으로 소주만 먹은 것 같은데. 아 큰일 났네요. 그러니까 이쪽이 훨씬 낫네. 와 이쁘네요. 와 이렇게 이뻤나 날씨가. 와. 근데 이렇게 추운데 서핑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저녁에 이제 밥 먹으려고 잠깐 나와가지고 야경을 좀 찍어놨습니다. 그리고 뭐 이게 좀 저렴한 고깃집 갔는데 뭐 캐나다산이었나 뭐 브라질산이었나 뭐 나쁘지 않았습니다. 대선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이제 또 다음날 행사를 가는 걸 거예요. 아마 이게 마지막 날인가 그럴 겁니다. 아 진짜 길고 긴 여정이었네요. 와 근데 부산이 뭐 저 개인적으로는 뭐 이렇게 저런 이런 풍경을 보면 좋지만 저것뿐인 것 같아. 이게 진짜 맛대가리 없어. 진짜 맛없어 이거. 봐봐요 저거. 야, 너무 그 행사에서 그냥 공짜 밥을 줬는데 너무 불만족스러워서 회를 떠갔습니다. 이건 진짜 맛있었어요. 회를 직접 떠가서 먹었는데 엄청 많이 주시고 막 해물탕에 라면에다 막 끓여 먹고 했는데 사진을 안 찍었어요. 왜냐? 그 사진이 안 이뻐가지고 안 찍은 것 같아요. 그냥 막 이렇게 잘게 마케로 썰어 주셨는데 엄청 맛있었습니다. 여기 다음에도 한번 더 갈 것 같아. 그리고 이제 마지막 행사를 마치기 전에 이제 숙소에서 떠나는 그런 장면이네요. 네. 이제 마지막 해운대 바다 장면인 거죠. 네. 야 뭐 저 다리 보이니까 찍는 거죠. 어쨌든 이 날도 이제 아침부터 행사를 가서 마무리를 하고 서울로 올라가는데 이제 그 서울로 올라가는 게 5시간이 걸려가지고 이제 새벽 2시에 도착을 합니다. 이제 그때부터 완전 몸뚱이가 맛이 갔어요. 지금 아주 지금 몸 상태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녹음을 하고 있는 이 목소리도 이게 저번 주에 갔다 왔던 거예요. 저번 주도 아니구나. 한 3일 전에
부산에 갔다 온 거죠. 아유 진짜 너무 피곤하네요. 어쨌든 마지막 올라가는 길에 돼지국밥 먹고, 저 이제 오늘 쉬는 날이라서 어저께구나 쉬는 날이라서 또 특밥 저거 맛있는 거 먹고 한강 가서 좀 생각 좀 하려고 또 갔습니다. 어쨌든 이번 에피소드는 이렇게 끝났어요. 아 지금 너무 많은 이걸 모아가지고 한 45분 정도 되는데 엄청 길었네요. 아무튼 뭐 여러분들하고 그냥 이렇게 대화하면서 브이로그 이렇게 녹화해놓은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아 몸이 안 좋아요. 지금 감기 걸린 것 같아요. 어쨌든 몸 조심하시고요. 여러분들 건강하게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안녕.